자, 유리수가 있지. 유리수의 네. 정의는 뭐야? 유리수의 정의요? A분의 B, 따라 A분의 B. 네. A와 B는 무슨 소? 서로수. 소인 정수. 정수. A는 뭐가 아니야? 0. 그럼 3분의 2는 유리수의 아니야? 유리수죠. 마이너스 7분의 4는? 유리수. 마이너스 3분의 1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아, 유리수죠. 그 다음에 파이. 파이요? 파이는 3.14. 알죠. 유리수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엥? 0.3838. 뭐하니 간다. 유리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엥?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리수는 뭐하고 뭐가 있어? 따라해, 정수. 장수, 유리수, 정하요, 따라해, 정하요. 정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알았어? 무리수? 무리수는 유리수하고 다른 거야, 전혀. 응? 무리수가 그 전체가 실수인 거고. 뭐예요?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야. 실수 안 해서. 알았어? 실수가 아닌 게 뭐죠? 실수가 아닌 거? 그건 아이고. 허수지, 허수. 3.14 이런 거요? 파이? 루트 2. 루트 안 보였잖아, 파이 이런 거. 네. 정수는 양의 정수. 자연수가 있겠지. 1, 2, 3, 4, 5, 6. 0. 음의 정수.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네. 그 다음 정화유는 뭐가 있어? 분수, 소수. 네? 따라해, 유한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수. 소수, 순환하는 무한수가 뭐야?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0.3333 무한히 가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3.3분의 1도 우리 숫자. 그렇다면 혹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게 정화유인가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유한소수는 뭐야? 분모를 성인수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 2 또는 5만 있는 거.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7 하면은 돼, 안 돼? 안 돼요. 무한히 한단 말이구나. 돼요. 왜? 2가 있고 5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개념 들어왔나 이제? 문제 풀어 이제. 문제 풀어. 6분의 7은 어떻게? 6분의 7은? 1점. 2 곱하기 3분의 7이지. 2나 5 말고 다른 게 있지. 네, 그러면 그러면은 순환하는 무한소수. 무한소수. 10분의 9는